집에서 쓰기 좋은 사이즈. 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지금 언박싱 하고 계시네. 너무 예쁘지? 얼마라고? 3만원 다. 3만원? 그냥 무조건 다. 균일가 3만원? 그러니까 사이즈 10cm, 11cm. 사이즈가 10cm. 자, 이렇게 보면 요건 11cm. 11cm. 자, 이런 식으로 좀 낮지. 얘는 살짝 낮지. 디자인은 좀 다양하다. 디자인 다양하고. 네. 자, 꽃 모양 다양한데. 이제 이거 나는 꽃 모양을 보고 다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오셔서 하고. 자, 10cm 나와. 10cm. 너무 좋아. 그러니까 3만원이야. 3만원. 균일가 3만원.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가 가도 이렇게 세 개잖아.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봐봐요. 꽃이 지금. 이쁘다. 예쁘지? 그 저기에 롱 하나가 들어가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자, 요렇게 해서 또 잔꽃은 잔꽃대로 이렇게 맞춰도 예쁘고. 3만원. 여기 있네. 요거가 요렇게 해도 되네. 오, 이쁘다. 그렇지. 근데 요거를 그 영상에 비친 애, 그 아이 똑같은 애 없으면 취소할게 하신 분들은 그냥 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사장님, 요거 지금 몇 박스 될 거거든요? 정말? 제가 그냥 예쁘다. 예쁘죠? 언니, 요거랑, 요거랑 디자인 비슷한 거 어딨어? 여기 있다.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얘가 입구 사이즈가 조금 큰데, 자, 보면은, 자, 얘는 9cm가 나오고요. 네. 얘는 10cm가 나와요. 20cm 차인데, 네. 너무 예쁩니다. 네네네. 자, 예쁘고, 요런 데는 그냥 아무거나 군생 갖다 심어도 진짜. 이 읍잎은 지금 3만원. 해놓은 거 온술로 딱 요런 데 갖다 앉혀도 예쁘고, 자, 여기 노란색에 갖다 앉혀도 예쁘고, 오케이. 자, 여기도 예쁘고. 보여줘야 돼. 우리 좀 보여주자. 요렇게. 디자인을, 자, 얘랑 얘랑 여기도 같이 있어도 되네. 이렇게 읍내분은 또 워낙에 유명한 화분이라 저는 자 여기도 요 노랑색 그다음에 약간 땅 뚱뚱하고 좀 약간 긴 다리 스타일. 얘는 롱분 스타일. 호리병 스타일 한번 볼까요? 호리병 스타일은 많이 없나 봐. 이쁘죠? 아니요. 지금 박스를 덜 꺼내서 그래요. 저기 호리병 스타일 빨간 것도 언니. 저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아직 구분하지 못했잖아요. 이쁘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래도 네네. 자, 요거하고 맞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맞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맞아. 솔직히 아니 여기에다가 이걸 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도 해도 괜찮거든요. 저렇게 그리고 스타일은 뭐 여기. 나는 또 이렇게 맞추는 것도 좋아하거든. 같은 색감으로. 이쁘다. 이것도. 그래. 근데 이제 딱 캡처해갖고 그거는 안 돼요. 왜냐면 내일 토요일 날 매장에 같이 오시는 고객님들하고 여러분들 요렇게. 같이 경쟁하셔야 돼. 이렇게 같은 색감으로. 또 그래서 지금. 맞아요. 이게 영상이 나가서. 자, 이건 원래 제가 번호 붙여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다른 박스에 번호 붙여드릴 수도 있고요. 요거 지금 바부부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는 자, 요거 랜덤으로 갈 거고요. 랜덤. 프리투머니 하는 거는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랜덤. 고객님들. 자, 이렇게. 제가 번호 붙여서 자, 이 경우도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저기 6만 원인데 괜찮잖아요. 맞아요. 택배비도 안 붙고 택배비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분 저거 하고 아까 본 거 그거 주세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번호 붙이는 게 훨씬 편해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다부님이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냥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얘도 참 예쁘다. 제가 오늘 분에 실시해 놓은 게 지금 키핑동에 있어가지고 키핑동에 갈래 내가. 자, 여기 얘도 너무 이쁘다. 이렇게 3만원 지금 여러분들 균일가 3만원 롱분 그다음 똥똥이분 이 다 3만원. 요거 까만색도 너무 예쁩니다. 9만원? 보여줘. 잠깐만. 있으래 여기.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지금 골라놓은 다육이들 뭐 어울릴 거 있는지 제가 골라놓은 다육이는 한번 여기다 넣어볼게요. 댄싱 버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댄싱 버드 같은 요런 애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탁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댄싱 버드를 요 스타일 화분에다가.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저는 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런 디자인 좋아해요. 화로대 같은 디자인. 너무 예쁘죠? 저는 읍내분에서 색감이, 화분 색감이 가장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요런 색감, 요런 화분 배색 색감,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좋아요. 요 색감. 전 요 색이 좋더라고요. 요 읍내분의 요 색감, 그 다음에 진녹색. 진녹색 너무 예쁘죠? 요거 너무 예쁩니다. 여기에다가 댄싱보드를 탁 넣으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나? 봐. 예쁘다. 여기다 요거는 너무 예쁠 것 같아. 자,
9만원짜리만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요거 인간은 난 요런 색감이 좋더라. 가벼워.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읍내분이 9만원짜리인데요. 네, 네 한번 볼까요. 자 9만원 읍내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사이즈가 조금 크죠. 입구 사이즈가 대략 12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17.5cm 높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 디자인이 조금 다양하다. 요것도 그래서 원래는 번호 붙여야 되는데 네. 손님 그냥 자 다부님이 9만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저도 사장님이 자 요것도 9만원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큽니다. 1번 9만원 갑니다. 여기 1번 9만원 까만 거 갑니다. 1번 까만 거 9만원. 2번 9만원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파란색에 9만원. 롱분 갑니다. 입구 사이즈 12cm에다가 화분의 높이 17.5cm 높이감 있는 롱분 스타일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라울 식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페리노트 같은 애들 나중에 결국엔 늘어지거든요. 제가 페리노트 묵둥이 분갈이한 거 보셨죠? 오늘 고른 애들. 스피네 같은 애들. 스피네 같은 애들. 요런 거 식재하셔도 되고, 이게 여러분들 무겁지가 않아요. 이게 사이즈 대비. 요게 이제 물레 작업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얇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4번입니다. 3번 노란색 보여드렸고요. 자, 4번, 요 읍내분. 다리는 3개. 물구멍 사이즈 굉장히 좋죠? 요 읍내분 4번 9만원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5번. 아, 얘는 더 똥똥해. 요 5번은 여러분들, 5번은 사이즈가 되게 똥똥합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잔잔한 꽃. 입구 사이즈가 12cm나 됩니다. 화분의 높이가 16cm가 넘는 요 읍내분. 9만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자, 아, 6번도 여기 전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더 좀, 이거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자, 요, 6번도 9만원. 6번, 9만원. 7번 붉은색. 7번은 아까 보여드렸던 4번하고 느낌 비슷한데, 4번에는 큰 꽃이 있었다면 7번은 잔잔한 꽃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7번도 9만원. 7번 요런 느낌으로 여기 7번. 지금 읍내분이 금방 와가지고 진짜 언박싱 하면서 바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얘는 8번. 요 8번은 상단에만 꽃이 잔잔하게 있는데요. 요렇게 투톤으로 지금 화분 배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8번도 9만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머, 얘는 약간 조금 모양 약간 독특해. 얘는, 포도주장 같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리본 묶인 모습. 9번, 여기 9번도 9만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얘는 상단이 조금 높은 데 있어서 8번하고 세트 맞추셔도 될 것 같고, 요 그림이 모란 같은데, 요 그림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 없네. 요 그림이 가장 가까워요. 요거. 4번. 4번하고 짝꿍이 가장 맞아요. 10번은, 자, 이렇게. 10번도 9만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짝꿍 같이 맞추셔도 되고, 뭐랑 해도 짝꿍 잘 어울려요. 아무거나 해도. 전이 좀 넓네. 요 녀석은 전이 조금 넓고 모양새가 약간 독특한데, 11번도 좋다. 전 아까 6번도 좋았거든요. 11번도 너무 좋습니다. 화분 배색이 여기 흰색에다가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진짜 정교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자, 요거 11번. 요 녀석 볼륨감 굉장히 좋습니다. 11번 보여드리고. 1번, 2번, 3번. 그럼 11번까지 끝이야? 11번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요거. 언박싱도 하지 않은 상자에서 우리 고객님 뭐 그러셨어요? 이쁘다. 이뻐요, 예뻐. 예쁘죠. 이것도 다 이뻐. 그러니까 얘도 이쁘다. 얘도 예뻐. 저기 없는 디자인인데? 응? 여기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살짝씩 다르네.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서. 자, 우리 지금 이 고객님 거 분갈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얘도 예쁘다. 응? 어, 우리끼리 막 보고 있어. 요것도, 요것도. 어떻게 일일이. 얘도, 얘도 한 번만 보여줘요. 아, 얘는 요런 디자인. 나는 읍내분에 이 노랑색 깎은 겨자색 있잖아요. 전 이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진파랑. 요 진녹색.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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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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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예쁘죠? 요거 예쁘죠? 요런 색감, 요런 색감.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같이 요 신상 읍내분 언박싱 하면서 소개해드렸어요. 아우, 우리 프리츠대학 사장님 방송하는 소리가 쩌렁쩌렁하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어우, 이쁘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신상 읍내분 여러분들, 우리 프리츠대학에 도착했어요. 요것도 예쁘죠? 자, 여러분들, 요거 균일가 3만원이에요.